다니엘 936, Who are you? 2023년 9월 26일. 하나님, 오늘 시편 78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소황 평야에서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하며 또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저도 어리석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결코 잊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에 새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